오시면서 구경 못 하셨어? 재래시장이라서 좀 정감이 가죠. 약간 오래된 처음 가보셨어요? 보통 요즘 재래시장도 다 세련된 있잖아요. 다 포장도 제대로 되고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저는 쭉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영등포 시장, 재래시장 쪽으로 해서 쭉 걸어올 때도 있고 지하상가로도 오거든요. 참 저는 좋아요. 거기서 이런 걸 많이 사요. 이렇게 소품 같은 것도 사고 의류도 사고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. 구경거리도 많고. 아, 너무
얼마나 좋아. 자, 그 다음 노래 또 주세요.